요거는 걸음, 아, 그러면 앵글이 안 나오나요? 편하신 대로. 예, 지금 좋아요. 걸음 높아지죠. 그게 편하시겠어요? 이건, 그렇네. 아, 지금 카메라 한 대면 더 촬영하니까. 이렇게. 여기다 나올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인사 부탁드립니다. 네, 액션. 안녕하세요, 김영희입니다. 공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고민을 해봤어요. 그래서 제가 니팅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라는 발상을 좀 해봤어요. 그래서 니팅은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, 이렇게 평면으로 해서 컬러링을 우리가 픽셀로 할 수도 있죠. 지금? 그래서 이제 컬러링을 니팅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하는 상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속에. 그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본 건데, 제목은 봄이 혈관 속에 시냇물처럼 흘러 라는 제목으로,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의 시인의 시를 읽다가 우연찮게 이렇게 그 시를 읽고 있는데 요 니트 바탕이 딱 제가 눈에 띄더라고요. 요거는 어떻게, 어떤 기법으로 하신 거예요? 이건 우리가 아까 배웠던 메리아스 기법이에요. 메리아스 기법. 겉뜨기, 겉면은 겉뜨기로 보이고 안면은 안뜨기로 보이는데, 요거는 메리아스 조직이 VVV 모양으로 나오는 게 메리아스 조직이고, 이렇게 배색을 하는 거는 그 메리아스 조직을 활용해서 많이 배색을 해요. 그리고 뜨기는 이렇게 우리가 한 단 한 단 떠올라가죠. 그런데 픽셀을 나눠서 요 한 단 갔다가 요만큼은 녹색으로 잡아줘야 돼. 다른 색을 잡아줘야 돼. 여긴 쭉 같은 색 갔다가 여긴 또 다른 색을 잡아줘야 돼. 배색이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데, 뭐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 색깔을 우리가 픽셀에다 차곡차곡 채워 나가는 그 재미가 아주 재밌어요. 밑에서부터 올라가는. 그러면 이 작품의 어떤 의미 한번 네. 설명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할게요. 그래서 그 윤동주 시인님의 이제 시를 읽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배색 기법을 한번 활용을 해서, 이거는 한 첩첩산중을 표현한 거예요. 첩첩산중. 산이 있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들이 있고 이런 걸 표현했는데, 여기에 보면 이게 붉은 봄이 됐으니까 이제 꽃이 필 거 아니에요. 붉은 꽃이 폈고 또 핑크색 꽃이 폈고, 여기도 이제 여기는 물이 흘러요. 물이 흘렀다가 여기 약간 언덕 뭐 산, 여기 또 저쪽 뒤에 또 들판이 막 이렇게 있네. 꽃이 핀. 그래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입체감 있게 첩첩으로 자연을 한번 표현해 보아.